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아서 1주택자임에도 종부세 계산할 때 기본 공제를 12억 공제가 아닌 9억 공제를 받아서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대사업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것 지금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관련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A 임대주택과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B주택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B주택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진 않았지만 여기도 임대를 주고 있는 거죠. 전세든 월세든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계산할 때 보니까 A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자는 A는 주택에서 빠졌고 그러면 B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1세대 1주택이구나. 종부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종부세 계산할 때 보니까 1세대 1주택자라면 기본 공제 금액을 12억 공제 받아야 되는데 12억 공제가 아니고 9억 공제를 받은 거예요. 당연히 12억 공제 받을 줄 알았는데 1세대 1주택자니까 그런데 9억 공제만 된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실제로 이런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렇게 9억 공제 받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비주택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으니까 거주할 때만 12억 공제해 준 거고요. 거주하지 않으면 9억 공제가 맞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국세청에 올라온 사례이고요. 박세정 씨는 2009년도 5월 달에 A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고요.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1월 달에 새로운 B주택을 취득하고요. 취득하고 나서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 개시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8월 달에 이 박세정 씨가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직장 근처로 A주택에서 혼자 그 직장 근처에 얻은 임차주택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따로 살았겠죠. 예, 직장 근처에서 출퇴근 했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 2024년 11월, 올해죠? 올해 이 종부세 계산에서 1세대 1주택 대상이 아닌 거예요. 1세대 1주택 적용 배제를 받았습니다. 이 박세정 씨는 억울하죠. 아마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례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A주택에서 거주를 해야 1세대 1주택으로서 12억 공제를 받고 거주하지 않으면 다주택으로 9억 공제를 받는다. 이거 설명드렸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거주하지 않는 사례도 있고요. 이 박세정 씨는 더 억울해요. 이분은 거주를 해야 12억 공제 이건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는 A주택에 이 A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내가 직장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고 직장 근처로 주소 옮겼잖아. 이건 부득이한 사유니까 이럴 땐 당연히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역시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자, 이게 여기 나와 있네요. 합산 배제 임대주택과 이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일정 요건 충족한 주택이겠죠.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으려면 세대원 중 한 명만이 그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박세정 씨는 임대주택 외에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거주 안 했으니까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1세대 주택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박세정 씨가 그랬잖아요. 부득이한 사유. 내가 직장 때문에 함께 못 살았다. 자, 이렇게 양도세에서는 그런 게 적용이 돼요. 양도세에서는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거주 기간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에는 그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세정 씨는 거주 안 했으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내용을 적용할 때 세금에 항상 부동산은 세금마다 다릅니다. 어느 한 가지 사실을 모든 세금에 적용시키면 안 돼요.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있다면 어느 한 가지 사실을 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세금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부득이한 사유도 양도세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종부세는 인정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왜 이거는 거주를 해야 돼? 네, 법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종부세법 시행령 보고 계시는데요. 2조의 3을 보시면 1세대 1주택의 범위 여기에서 2항에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호의 주택은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다만 1호는 각호 외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 기준의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호 있잖아요. 요겁니다. 3조 1항 각호. 이 3조 1항이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주택 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집에 살고 있어라. 예, 전입신고하고 그래야 시벽공제 해주겠다. 살고 있지 않으면 다주택으로 구업공제입니다. 이 법이 있다 보니까 이 박세정 씨가 시벽공제가 아닌 구업공제를 받은 거예요. 체크포인트 보실까요? 자, 세대원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적용받으려면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그 주택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고 있어야 돼요. 언제? 과세 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자에. 그런데 직장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 뭐 직장 문제나 그 다음에 요양 문제나 학교 문제나 아니면 학폭 문제나 이런 부득이한 사정은 양도세에서는 고려가 되지만 종부세에서는 참고할 사항이 아니다. 조심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사례 보시면 지금 올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적용 배제 받았죠. 그런데 이 박세정 씨가 언제 A주택에서 이사 갔냐면 23년 8월 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박세정 씨가 2023년도에 이때 종부세 계산할 때 이때는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왜 되냐면 과세 기준일 작년 6월 1일자 이때는 이 박세정 씨가 A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살고 있었으니까 작년도에는 1세대 1주택 적용받았겠죠. 근데 올해는 받지 못합니다. 왜? 올해 6월 1일자에 박세정 씨는 A주택이 아닌 딴 데 있었으니까 살고 있지 않았으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절세 팁을 볼까요? 합산 배제 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그 외의 1주택에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외의 1주택을 소유해야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뭐 이거를 그렇다고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종부세 합산 배제 받아서 등록하지 않은 이 한 개 주택 이걸 1세대 1주택으로 보려면 반드시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되는구나. 누가? 이 주택 소유자가.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주택 이게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합산 배제가 된다면
합산 배제 외 1주택, 이 주택에는 반드시 이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 공제 받고, 그러면 12억 공제니까 뭐 이제 고령자 공제나 장기 보유 공제 이것도 받을 수 있겠죠. 세액 공제를. 그래서 이 사례가 생각보다 처음 말씀드렸지만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저에게 물어보세요. 아니 실컷 등록해가지고 합산 배제 받았는데 왜 이게 주택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거주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거주 요건을 충족하시면 또 바로 1세대 1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종부세 합산 배제는 반드시 합산 배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이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다고 무조건 자동으로 빼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많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등록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언제 하시는 거냐면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한 보름 정도 딱 이때만 받고 있거든요.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 다음 달 이제 곧 다가오겠네요. 예, 9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혹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임에도 종부세 합산 배제 받을 수 있는 조건임에도 아직 합산 배제 신고 안 하셨다면 꼭 9월 16일부터 말일 사이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내용은 임대사업자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사례에 속하는 거니까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